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찍은 이낙연 적극 지지자분들 요즘 살기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윤석열이 오염수를 벼러도 저렇게 그냥 일본 편만 들고 있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데 이낙연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묻고 싶어요.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경선에 졌다고 어? 그 결선에 나온 팀을 응원 안 하고 뭐 윤석열 찍고 이재명 싫어서 직견했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그 공항에 나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초등학생도 그런 짓은 않는단 말입니다. 내일아! 이낙연 쪽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윤석열 찍고 1, 네. 2년 뒤에 네. 탄핵하면 된다. 네. 그 이야기가 실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더라고요. 저만 아는 게 아니야. 그걸 아는 사람들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난 몰랐어. 아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찍어서 대통령 네. 만들고 네. 네. 우리가 180석 있으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 네. 탄핵시킬 수 있다. 그래서 1, 2년 안에 탄핵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저기 지지한 사람들한테 그랬다. 네. 이나,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제가 이낙연계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공식은 입장인데 일부 그 이낙연계 중에 일부가 그 부분에 거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네. 질문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윤석열이 대통령 찍어주고 이낙연계가 찍어서 뒷다치더라도 이제 탄핵을 시킨다 했잖아. 네. 탄핵 시키려면 이제 총선에 이기고 하려면 촛불 집회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낙연계 중에 윤석열 탄핵 시키고 다시 권 잡으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요즘 촛불집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아니, 아니 그 사람들이야. 아니 생각해봐. 이낙연 나는 다른 게 아니라 2년 있다 탄핵시키려면 촛불집회를 열심히 해야 탄핵이 되고 총선도 이길 텐데 네. 지금 그 뒤에 무슨 예, 우리가 실컷 해서 탄핵시키면 자기들은 뒤에서 그렇죠. 코도 풀지 않고 네. 뭐 손을 대고 코푸는 거 다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쁜 신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 그걸 소장님 이거 판단 좀 해줘요. 나쁜 신부 일단 이낙연 가 조직적으로 네. 윤석열을 찍었다 이건 팩트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이라는 잘한 사업을 마치 비리 사면 것처럼 문제 제기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윤석열 한동훈이 당내 경선에서 불거지고 고발한 거 아니냐라고 변명을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고 아니 그리고 아니 경선에서 졌으면 빨리 승복하고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승복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지를 남겼잖아요. 누굽니까? 정운천? 정운현? 비서실장 같은 네. 사람이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죠. 자 뭐. 질문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낙연 지지자 중에 이민우라고 그 깨시민 그 사람은 윤석열한테 가서 그 윤석열 뭐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도 받고 네. 김건희가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나도 잘 알아.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예,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개고생하고 있었잖아, 1년간. 네. 근데 그분은 미국 가서 낚시하고. 네, 낚시하고. 와, 거기 잡았다고 저러면 누가 더 대우를 받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목사님 입장에서 개고생은 이 서울의 소리나 안진걸 소장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낚시하고 놀다 온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냐? 아니, 저희가 대우 받을 일은 없죠. 남들 제가 이 말하고 저기 양 목사님 내고 싶은데 아무튼 뭐 이낙연이 다 윤석열 찍는 건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아니죠.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낙연 대표는 그 당시에 내가 정운현 씨라는 사람을 잘 알아. 네. 정운현 씨가 어느 날 총리 비서실장으로 들어간다고 나한테 연락이 예. 와가지고 매년 추석철 때 멸치를 나한테 거기서 보내준 게 그 정운현 비서실장이 보내주고 저 정운현 씨와 나랑 독립운동단체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같이 일도 했던 아니, 사람이요. 같은 예. 질문 들어갈게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은 그래요. 자기 비서실장으로서 이낙연 캠프에서 중책을 받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로 갔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낙연 개 쪽에 어떤 비판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지 그렇죠. 않나. 이게 정치잖아요. 네. 근데 비서실장 제일 측근이 윤석열 지지하러 갔으면 이낙연 개는 윤석열 지지했다고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낙연 개 분들이 정은현이가 윤석열 지지하러 간 부분에 대해서 야 정은현 저 새끼
새끼는 원래 나쁜 놈이야. 우리하고 맞지도 않고 1학년 계에서도 왕따 당하던 놈이야. 저 새끼 그럴 줄 알아서 이런 성명서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아니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지적과 비판이 다 정당한데 모든 비판이 정확해야 되는데 일각에서 마치 이낙연 대표부터 이낙연계 전부가 윤석열 선거운동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백은종 대표님처럼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윤석열 지선을 했는데 당시에 이르면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부터 이낙연 대 그 선거운동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때 성명도 내고 저건 진짜 한 놈의 일탈이다. 그러니 저놈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런 움직임도 없었고 대장동 비리 엉뚱한 문제 제기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으면 본인 때문에 또는 본인의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이상한 짓을 해서 또 본인 계열의 의원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안 해서 대선 패배했다. 거기다 처절한 반성하고 사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마치 역할을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화가 나 있다 해서 이낙연을 악마하고 만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백진장도 맞으면 낫고 윤석열 꼴에 맞서서 함께 싸울 일 있으면 싸우는 건데 혹시라도 들어와서 지금 신경민 전원처럼 들어온 걸 계기로 바로 개딸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 하는데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맞서는 게 민주당의 과제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낙연이 들어온 걸 계기로 이재명과 적극 지지자들을 음해하고 공격한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네, 이 사람들에 나,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찍은 사람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 절반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투표한 사람 중에. 그렇죠. 그러면 절반 정도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다고 찍었는데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그 떨어지게 된 역할을 한 게 이낙연 일부 사람들이라고 다니는 네. 일부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어. 이 우리나라가 이재명 찍은 국민 절반이 이낙연 기계의 해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낙연계가 지난 대선에 이재명 낙선의 어떤 결정적인 뭔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품고 이낙연 대표가 그걸 해명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도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 못 했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먼저 설득하는 게 이낙연계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지. 그냥 우리 개고생할 때가 낚시질하고 놀다 와가지고 그래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명품 쓰는 김건희가 우리를 개돼지로 보듯이 네. 예, 그 일부 정치인들이 외국 가서 저기는 놀다가 오면서 뭐 공부했다고 유학했다는데 우리 몸빵들은 개고생했잖아. 양의삼, 안진걸, 백은종은.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아 미안하다 나 미국 가서 좀 편히 있었는데 윤석열 저 폭정 때문에 친일 매국이기 때문에 고생한 국민들 고생했다 이 얘기 했습니까? 맞습니다. 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야 될 거라는 기본 상식인데 그 대선 전후한 과정에서 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과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아니 석고대죄를 하는 게 아니라 난 미국에 있다 오면 보니까 소식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윤석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들 하고 있었다. 네, 네. 고생하신 분들께 미국에서 같이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 권력 투쟁을 하고 심지어 내부 권력 투쟁도 존재하는 게 정치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문제는 권력을 재탈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력 투쟁을 하는 것도 그 다음 순이지. 권력을 뺏기고 나서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니면 권력을 뺏길 위기에 있는데 권력 투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낙연계에서는 뭐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낙연의 여러 가지 그 걸어온 길 지금 초신님 말씀하신 거 이것도 다 더듬어 보면 문제가 정말 심해요.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또 물론 우리의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놈 버리고 저놈 버리고 다 버리면 누가 우리 편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인 정치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본인이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 또 뭐 대통령 경선 주자로서 이랬다면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도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하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자기만 혼자 무슨 뭐 나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예, 그래요? 그래서 안 맞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맞죠. 제가 저는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난번 김포공항 올 때 강력TV가 가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예.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지처럼 기권했다. 이 부분에 그분, 기권한 분한테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초등학교 축구팀도 어떤 대회가 있으면 결전 나가기 전에 예선하지 않아요. 예선에서 게임을 해. 그러면 좀 억울해서 지지 않아. 지더라도 심판이 승부를 결정 지어주면 거기서 깽판 안 부르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결전까지 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박수 쳐주는데 이낙연 대표가 지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안 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아. 근데 민주당 그렇죠. 경선에 참여한 건 게임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건데 게임에 들어왔으면 게임하다 보면 반칙하고 불만도 있는데 결국 게임에서 승패가 결정나면 승복을 해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승복도 막 이거 한참 기다렸다가 막 뭐라고 이낙연 대표 별명이 뭐죠? 낙지? 엄근진. 엄숙근엄. 엄숙근엄하고 언제 승복할지 모를지 할지 안 할지 그때 그날 경선장에서 같이 손들고 이재명 대통령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경선 승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의 이낙연을 지지던 깨시민 이민우를 등등 해가지고 이재명 저격에 나서는데도 이낙연계 쪽에서는 빨리는 기색도 안 보이고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찍은 이낙연 적극 지지자분들 요즘 살기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윤석열이 오염수를 벼러도 저렇게 그냥 일본 편만 들고 있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해도 말 한마디 못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데 이낙연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묻고 싶어요.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경선에 졌다고 그 결선에 나온 팀을 응원 안 하고 뭐 윤석열 찍고 이재명 싫어서 기권했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그 공항에 나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초등학생도 그런 짓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되는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민주화운동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 변론하다가 옥살이 되고 갔지 않아요. 이낙연 대표가 언제 민주화운동 하다가 뭐 어디 변론한 거 있죠? 변호사 아니라 기자 때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기사 쓴 거 있어요? 전두환을 찬양하고 독재를 칠날이 비판한 기사 한 줄 쓴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은 다 했는데 이 이낙연 그분이 이 막 이제 엄중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을 전제로 봉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의 소리 안티명박의 강령은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곳이라고 이제 난 못 봐놨는데 아니 하찮은 서울이 잘못도 못 하답니까? 이낙연 그 뭐 정치 지도자란 분이